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미국 가서 물리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일본서 학위한 분도 계신데 그 사람들은 원자력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교부 창고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다가 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책도 보물이었다고요. 그 스터디 그룹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할 기구와 정책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죠.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였습니다. 국토는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원조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변변한 발전소 하나 없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자원도 없던 시절. 원자력 발전소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경무대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슬라 선생을 좀 모시고 올라오시오. 앉혀놓고, 선생, 지금 우리나라가 전력 부족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데 무슨 해결 방안이 없겠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무 상자를 또 뚜껑을 열었단 말이야. 요 안에는 그 막대기가 해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 막대기 하나가 핵분열을 일으키면은 석탄 화차 20량에서 나오는 에너지만큼 나오니까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방법이 뭐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캐내는 자원에너지가 아니고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기술 에너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연 82달러였대요. 1년 동안 외국에 훈련시킨 값이 6,000달러였거든. 근데 그것을 238명을 보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이창문이라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원자력원을 신설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어렵게 연구용 원자로를 사들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에너지 자립국가를 만들겠다는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자력 기술 연구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으니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발행하는 원자로 운전면허증을 얻어가지고 오라. 그런데 각자 자비를 가지고 훈련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 자취하면서 훈련 받았죠.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연구원 가는 길. 아, 이거 몇십 년 만에 오니까 언제는 모르겠는데. 뒤를 이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후배들이 맞아줍니다. 이곳이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가 자리했던 곳입니다. 33년 동안 연구에 활용된 뒤 원자로 내부는 해체되었습니다. 근 30년 만에 다시 찾은 연구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기 물이 좀 있어서 제가 신발을 좀 챙겨왔거든요. 안쪽에. 이거 이중으로 하는 거는 잠수하면서 이쪽 물이 들어오면 저쪽으로 안 가게 옆문이 완전히 닫혀야 다음 문이 열리게 돼 있다고. 트리가 마크2는 근현대 과학기술 연구시설 최초로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kW 원자로를 250으로 올린 이유는 물리화학 생물실에서 자꾸 더 강한 중성자를 원해서 이거보다 10배, 그러니까 1000kW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원자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250kW를 올렸는데 내가 그
연구원들한테서 설득한 게 250km 2.5배 올리는 것도 굉장히 무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트리가라는 망가지를 하나 사가지고 말 타고 가는데 거기에 아가씨를 하나 태울 수 있는데 가족 10명을 태우면 망가지가 다리 부러져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해달라. 그래가지고 250km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 문장은 내가 만들었고 글씨를 내 조카 정남이가 쓴 거예요. 다음 세대와 함께 이룬 역사였습니다.